자, 안녕하십니까, 백한양입니다. 준비됐네요. 우리 두분 상관 없다 하셨죠? 이제 오늘 뭐 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파도가 27이네. 27이네. 어머. 배 가라앉는 거 봐. 자, 오늘 뭐 할지 알려드릴게요. 자, 팩트체크 영상 요청이 왔습니다. 자, 한 방향으로 한 시간을 달리면 어디에 도착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는지, 네. 잠깐, 저거 사칭. 저거 신고. 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쭉 달리면 어디에 도착하나요? 한 시간 동안. 네. 일단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한 시간 동안 달리면은 어디로 가셔도, 육지에 부딪힙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무엇을? 한 시간 동안 달리는 것을 가겠습니다. 인디언맨이요. 되게 간만에 듣네. 좋은 배예요. 자, 근데 한 시간 동안 달리기만 하는 영상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구 한 바퀴 삥 도는데 얼마나 걸릴지 보여드릴게요. 예, 정확하게 남쪽으로 쭉 와서 남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남극에서 출발을 했고, 이대로 해서 쭉 달리면요, 바로 여기로 다시 도착합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 두 분. 난 경고했다. 난 경고했다. 난 분명 경고했다. 이런 컨텐츠 이런 거란 건 얘기 안 해줬긴 했는데, 난 분명 경고는 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경고를 무시한 건 당신들이야. 앙! 납치해버리기! 네, 달리다가 크라켄 만날 수도 있겠죠? 2시까지요? 그럴 리가 있나? 저 되게 빨라요. 잘 보시면 알 겁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리죠.
어, 눈 내린다. 자, 준비합시다. 진짜 달릴 준비. 자, 그야말로 달리기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지. 23노트면 비행 안 되나요? 아, 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예. 불금은 달려야지. 예, 불금이니까 달립니다. 말 그대로 달립니다. 진짜 달립니다. 그냥 냅다 달립니다. 자, 참고로 아까 그 뭐냐, 헐 저 새끼 뭐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박영재입니다. 박영재,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녀석입니다. 박영재. 감주요? 난 감성주 좀 별로. 태부장? 전 태부장 아니어서. 패매 보내는데 아저씨 패매 안 해요? 패매가 뭐예요? 로브가 저 페북 안 하는데? 누구한테 보낸 거야? 나 페이스북 안 하는데? 이 사람아. 누구한테 보낸 거야? 저 페북 안 해요. 시상에나. 프로필에 백한양 써 있다고요? 나 페북 안 하는데? 도조정 연령이냐고요? 15랭크. 백한양 페이스북 있다고? 이 방 인기가 왜 이렇게 많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난 왜 검색해도 안 나와? 여잔 줄 알고 들어왔네, 낚임. 예? 세상에. 대항해 시대는 맵이 지구처럼 둥글지 않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지구는 둥글지 않아요. 지구는 평평합니다. 예. 대항해시대가 그래요. 개인잼은 3억 정도 합니다. 예. 맞아, 대항해시대는 원통형이지, 원통형. 지구는 원통하다. 지구는 원통하다. DJ님 목소리도 좋은데 노래 한곡 뽑아봐요. 노래요? 어머니의 뱃속부터 태어난 지 20년이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나이 된 거야. 망설일 거 하나 없어. 그냥 들이받았지. 하지만 내 인생에 마지막 시련이 남았네. 군대 영장 내 인생의 위기. 군대 영장 고투더의 초대권. 군대 영장 피할 수 없는 시련. 군대 영장 수리절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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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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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군대라니 군대 군대라니 군대 군대라니 나에게도 이런 일이야. 가끔씩 그 남자인 게 우회되네. 하지만 그건 결국 현실 도피네. 아 까까머리. 가자. 무슨 약을 하신 거지? 그게요? 군대 안 가셨어요? 세상에, 안타깝다. 어, 왜 아직도 100명 가까이 왔다 갔다 하네. 세상에. 여러분, 안 주무세요? 여러분, 대항해시대 방송 이렇게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대항해시대 방송은, 많아야 한 30명, 40명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다 같이 이제 뭐 카페에서 얘기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불금이라서 안 자요. 불타는 금요일은 집에서 불타오르게 게임하는 날이 아니에요. 불금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하루의 인생사, 일주일의 인생사, 부장님 얘기, 사장님 얘기, 내 월급.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 의논하는 날이지. 여기 보는 시청자 대부분 한양님보다 나이 많을 듯. 네, 근데도 제가 막말하고 있죠. 참. 인성이 참. 저의 밤은 한양님과 함께 할 거예요. 저리가 남자야. 낮술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낮술이면은, 이미 깼겠다. 빨리 사진 봐요. 나 뭐냐, 스카이프 없는데. 제 방송국에 올려주세요. 한양님은 원피스 세대인가요? 드래곤볼 세대인가요? 저요? 닥터 슬럼프 세대요. 시골인데 어디 가냐? 그럴 수도 있지. 저 닥터 슬럼프 봤었는데. 까와이? 아, 솔직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닥터 슬럼프? 몰라서 네이버 검색하고 뭐라고요? 유유백서? 유유백서도 재밌지. 본명 가릴까요? 아니면 그냥 올릴까요? 올리세요. 아, 잠깐만, 가리세요.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아닌데 올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가리세요, 예. 성만 놔두세요, 예. 그래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백시 아니에요? 저요?
맞아요, 백씨. 우체공이 그런 뜻이었구나. 우체공 뜻. 우체공은 그냥 제 독단으로 만들어진 방송국이에요. 방송국은 우체공이네요? 아니에요, 둘 다 IAIA예요. 네, 요새는 택시도 조심해서 타야 됩니다. 조심해서 타세요. 우체공의 뜻이 우리끼리 채우는 공간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우체공이에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26노트 찍었네요. 26.3노트. 자,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곧 있으면 오세아니아를 지납니다. 아까 19분에 출발했죠. 18분인가? 18분인가 19분에 출발했죠. 어, 이거 나 맞아. 커서 맞아요. 그거 그 저 이메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커서 맞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시청자가 10명 넘게 줄었네. 그렇지. 곧 있으면 새벽이잖아요. 풍신 안 쓰신 몇 노트 나오세요? 글쎄요, 바람에 따라 다르죠. 선박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개조롱 도탑 몇 나와요? 개조롱? 736에 462요. 아, 이드림 몰라요? 헐. 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모래반지 빵야 빵야! 아시는 분? 모래반지 빵야 빵야 몰라요? 카이미 얄루. 네, 안녕하세요. 카피 카피 룸룸. 아, 모래반지 빵야 빵야 몰라? 이게 되게 뭐가 많아. 그러니까 모래반지 빵야 빵야, 머리 만지지 말란 말이야. 되게 많은 건데 이거 좀 한창 유행했던 드립인데, 모래반지 빵야 빵야. 숨쉬지 말란 말이야 같은 명찰. 이상하다. 분명 한량님이랑 나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날 것 같은데 뭐지? 제가 좀 옛날 걸 좋아해요. 예. 허재 감독이 욕한 게 인터넷에 모래반지 빵야빵야로 올라온 것 드립? 예, 그거 맞아요. 그게 원본이야.
그니까 입 모양이 모래반지 빵야빵야랑 너무 잘 어울려. 다들 한번 검색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모래반지 빵야빵야. 근데 전 신세대인데 왜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 신세대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신세대지. 모든 사람들이 저를 20대 초반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 물론 저 20대 초반 아닙니다. 저 20대 중반입니다. 자 마침 호바트 지나고 있네요. 자 바로 위가 오세아니아 호바트입니다. 여기서 순풍이기 때문에 아마 속도가 엄청날 거예요. 간만에 수컹수컹 나올 수도 있어. 아 근데 요새 애들 그거 모르더라. 한때 우리 모두에게 12간지를 알려준 바로 그 노래 똘기떵이 호치 세춤이 자초이며 이거 모르더라? 나 깜짝 놀랐잖아. 알바트로스도 모르고 녹색전차 해모수도 모르고 약간 세대 차이 느끼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갤럭시 엔젤은 다른 거잖아.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모를걸? 제가 직업군인인데 지금 입대하는 아이들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군인이세요? 군 간부시구나. 신세대 애니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 아시나요? 그게 뭐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예, 오타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마스라던가 신데마스 같은 거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러브라이브? 아니 그거 잘 모른다니까요. 젠카이노가 뭐예요? 잘 몰라요 저는. 럭덕이다? 아닙니다. 드림만 알고 있을 뿐이지 예 모릅니다 모릅니다. 니코 니코틴 당신의 팬 니코 니코틴. 폭도다. 폭도라니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아니다 이 악마야. 우선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빨간망토 차차 케이캅스 요리왕 비룡 호호 아줌마 웨딩피치 은비까비. 그거 너무 유명한 것들 아닌가요? 시간탐험대라던가. 천사소녀 네티라던가. 차차랑 비룡은 들어봤어요. 안 봤어요? 배추도사 무도사? 재밌지. 요리왕 비룡을 안 봤다고? 람마 2분의 1? 람마 2분의 1이 뭐야? 람마 람마니 람마. 아니 죄송합니다. 예 람마 재밌죠. 야 어떻게 요리왕 비룡을 모를 수가 있어?
요리왕비룡 개꿀잼 한번 보세요. 진짜 리얼 핵꿀잼. 진짜 인정.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요리왕비룡 나 거의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봤는데, 나 그거 최근에 정주행 한번 했어. 겁나 재밌어 그거. 아 그거 요즘 봐도 재밌던데요? 한입 먹고 우주 간다는 그 요리왕 미룡? 징징징징징. 아니 이 맛은 오. 징징징징징징징 미미 탕 뜨면서 이제 와 이 맛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구나 그거 있잖아. KBS에서 만화했다는 거 안 믿는다고요? 미미가 뭐죠? 맛 미자의 맛 미자 맛과 맛이란 뜻인데요. 뛰어나게 맛있다라는 의미에서 미미입니다. 예. 예, 뻥이에요. 농담입니다. 예. 미미가 그걸 거야. 그 뭐였더라? 백미 할 때 그거 아시죠? 백미가 뭔지 아세요? 어? 아니 이것은! 아니 간만에 보는! 아 시작했다! 28루트를 넘어서면 할 수 있는 거! 27루트를 넘으면 할 수 있는! 아 풍향이 바뀌어서 끝났어. 어 시작했다. 풍향이 다시 바뀌었어. 슈 이게 그 속도로 27로트 이상을 달성을 하면요, 27로트부터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이펙트가 깨지거든요. 또 풍향 바뀌어가지고 안 된다. 예, 풍향이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자, 지금 45분입니다. 자, 46분이네요. 자, 빼기 18분 하면 몇 분이죠? 암산 되시는 분. 맞습니다. 28분입니다. 자, 현재 28분인데 남태평양을 지나고 있어요. 곧 있으면 남미야. 제로의 영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로의 영역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끝났다. 자, 여긴 역풍지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아, 재밌었네. 아, 가만히 보니까 재밌네. 옛날에 저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는데. 그때 보자마자 색드립 쳐가지고 진짜. 아 근데 진짜 뭐랄까 옛날에 비해서 되게 저도 나이를 조금 들었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점잖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진짜
방송의 반 이상이 색드립이었는데 성드립, 색드립 이런 것만 쳤는데 요새는 많이 점잖아졌어요 진짜. 그지 않아요? 아 그때 방송 보던 분이 없나? 그때 시절에 방송 보던 분이 없으신가? 진짜 그때에 비하면 참 점잖아졌죠. 크흠! 아 있다! 한 명 있다! 옛날에 성드립부터 게이드립까지 진짜 드립이란 드립은 다 쳤는데 진짜. 그때가 이제 제가 브금술사로 불리던 때죠. BGM을 정말 BGM 쓰는 거 연습을 겁나 많이 해가지고 진짜 BGM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깔았었는데 확실히 20대가 되니까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요? 전 딱히 노력은 안 하는데 나는 최근까지 사뚜님이 오타쿠인 줄도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 아 이 사람이 덕후구나. 말을 안 하게 된다고? 아 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을 안 하게 돼? 그거 아니에요? 그 마치 백한양이 방송을 글로벌하게 이제 영어로 그리고 일본어로만 방송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해놓고서 말을 거의 안 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인가요? 아 마침 오늘은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두 분 정도 계시니까 저분들 그리고 영어 잘하는 분들 제 방송에 되게 많으시죠? 그러면 우리 일본어 잘하는 우리 분들과 영어 잘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차피 가면서 할 것도 없으니까 일본어랑 영어로 방송을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하이 곤방와 Why don't you speak? I'm fine. Yeah. Do you like pizza? Yes. Like pizza. Konnichiwa. 예, 곤방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린 알게 됐네요. 예. 한여님이 굉장히, 영어와 일본을 잘하신다라고. 네. 자, 에미야. 물 좀 다오. 세상에. 오디오가 텅텅 비네요. 그죠?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남미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51분. 18분에 출발을 했으니까 네, 2시간 걸린다고 하신 분 어디 갔죠? 예,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이고 아유 프로아이님 50개 너에게로 50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입부금 틀어드릴게요. 이거 저작권 걸리기 때문에 입부금 틀어드리겠습니다. 아 50개 감사합니다. 너에게로 50보 아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빰빰빰빰빠바바 딱 여기까지. 이게 50개짜리 리액션이었습니다.
몇 분 달렸어요? 글쎄요. 22분에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30분 달렸나? 자, 농담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50개 정말 고마워요. 혼이 없다. 감사합니다. 50개 정말 고마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이 항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일직선 항로를 어디다 사용해야 좋을까? 냉장용? 조타랭크? 돛조종 조타랭크 노젓기 괜찮겠다. 퀘스트하면 주는 회항증 어디다 써요? 그 회항증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보시면은 칼레에서 마르세유를 간다던가 마르세유에서 칼레를 간다던가 이런 때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 회항증으로 이제 긴급 회항이라던가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전냉장은 안됨. 내풍 안돼서 뻥나면 배 돌아가 있음. 내파요? 내파는 두관 쓰면 되잖아. 어차피 속도 느리게 맞추려고 적재도 풀로 해가는데. 거의 나간다. 그래도 여러분 뭐 지루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지중해 풍 맞다고 해주세요. 지중해 풍이요? 돌대님 아팔트 무슨 풍이에요? 왜요 양갱이님? 왜요? 반했나요? 그 집에? 별풍 병풍 헐. 정박 안하고 뺑뺑이 돌면 속도가 굳이 느릴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느릴 필요 없지.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 북해풍이랍니다. 네, 지중해풍이 아니라 북해풍이라고 합니다. 헐, 망했네. 그거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도에 바꿀 수 있지 않나? 뭐지? 여러분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시간 12시 24분입니다 뭐 했다고? 어떻게 된거지? 나 뭐 했다고 방송 4시간 했냐? 뭐지? 어떻게 된거지?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 본게 8시거든요? 8시 30분? 방송 킨지 얼마 안됐을 때? 아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9시 30분을 봤구나. 9시 30분을 봤는데 뭐 했다고 벌써 12시 30분이야? 아니 한게 없는데 12시 30분이요. 자, 도착했구요. 자, 이제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58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분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자, 58분 걸렸고, 자, 20분에 출발했다고 전제를 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대략 이제 한 35분에서 36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오늘 되게 시간 되게 빨리 갔는데 오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옛날 느낌 난다. 옛날에 제 방송할 때 처음 방송할 때 하루에 3, 4시간이 훅훅 갔거든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느낌 난다 되게. 자 어쨌든 저쨌든 네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서 그냥 달렸네요. 팩트는 네 저기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직선으로 달리면 그대로 들이박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5분 걸렸습니다. 35분 한 바퀴 도는데 지구 한 바퀴 35분. 자 잠깐 막간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송이라는 사기꾼이 돌떨어진 데이님을 사칭한다고 합니다. 예. 자, 돌떨어진 데이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선박이라던가 장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백한영도 물론 선박이나 장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다가 저도 산토도밍고 위에 받고 있었네요. 요즘 따라 왜 방송 보다가 어디 들이박는 사람들이 많지? 유행인가? 자 그러면 영상의 끝은 그거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솔직히 좋아요는 필요 없어요. 구독만 해주세요. 나 빨리 구독 1000명 찍고 유료 콘텐츠 한번 열어보고 싶어. 네 구독 좋아요